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59일 만에 이리저리를 내준 기아가 4연승의 두산을 오늘 다시 만납니다. 1번 박찬호, 2번 김도영, 3번 나성범, 4번 타자 최영호, 5번 이우성, 6번 소크라테스, 알드레드 선수가 KBO 리그 데뷔전을 오늘 펼치겠습니다. 오늘 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왔고요. 1996년생 자완투수. 마이너리그에서 계속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노른 선수고요. 네. 1번 라모스, 2번 허경민, 3번 양의지, 4번 타자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김기현, 7번 오늘 프로 데뷔 2년차 김유성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선발 투수입니다. 1승 1패 5.54의 평균 자책점. 이번에 좀 공을 천천히 보고 타격하라는. 밀어냅니다. 이루스의 키를 넘깁니다. 첫 타석부터 안타. 박찬호가 1루를 밟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공을 많이 지켜보다가 역대 최성원기 20-20 클럽 가입자 박재홍 해설위원이 71경기 이제 홈런 4개를 언제 빠르게 치느냐도 중요하네요. 예.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분명히 이 뒤에 계속 나오는 타자들도 끌어당겼고 1루수 잡아서 빙글돌아 2루 1루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야수 두 명 사이 그 사이 3루 주자 홈으로 기아 타이거즈 첫 득점.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지금 아웃카운트를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석환 선수의 수비가 나왔는데 가장 지금 조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영호가 타구를 띄웠습니다. 좌익수 훨훨 날아갑니다.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립니다. 1루 주자 3루에 스프라이크를 겁니다. 최영호는 2루까지 첫 타석부터 장타를 터뜨립니다. 5번 타자 이우성. 네, 오늘 그리고 어제 축하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끌어당겼습니다. 3루간을 열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등려 이후의 첫 번째 타점입니다. 스코어 2-0. 이우성 선수가 어제 출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빠르게 오! 손 날에 맞습니다. 밀로 나가는 모습에서는 예. 큰 통증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승엽 감독도 빠른 결정을 내리나요? 예.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흔들리던 선발 투수 김유성 선수를 바로 내리고 김명신을 호출했습니다. 변하고 기다렸다 휘둘렀고 왼쪽 하늘 높게 인필드 플라이 선언. 잔디를 받고 처리합니다. 3구 끌어당겼고 1루수 밑 뜻속으로 더 이상의 실점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드오프로 선발 출장하는 라모스. 바깥쪽 걸 스윙 날카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타자 기준에서 슬라이더 몸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의 궤적이 엄청 커요. 낮게 말려서 들어왔습니다. KBO 리그 데뷔 첫 번째 아웃카운트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첫 번째 삼진볼을 내일이 챙기고 닦습니다.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예. 툭하고 건드렸고 유격수 전진 달리면서 1루 이닝 두 번째 아웃카운트. 타자들이 생각할 게 많아서 밀어친 타고 1-2간을 열었습니다. 높은 볼 스윙 삼진 이닝 종료. KBO 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알드레드의 첫 번째 이닝 무실점으로 안 해주면 네. 타자들에게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좌중간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절묘한 코스로 빼냅니다. 완전히 갈랐고 장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타 다시 방망이를 세웁니다. 때렸고 내야를 건너갑니다. 2루 주자의 위치 3루 받고 팔을 돌리고 있어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연속 이닝 득점 기아 타이거즈 3-0. 박찬호 선수 이번에는 초구부터 탈듯 말듯 백끝에 걸렸고 회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양스카 잡아서 토스 세이브예요. 주자 올 세이브. 바깥쪽 밀어냈고 라이트 드라이버 1루! 1루 갑니다! 오른발! 아웃이에요! 더블 플레이!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최영우 4번 타자 잘 맞은 타고 센터 쪽에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최영우
선수가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스코어 4-0. 아, 최영훈 선수 대단합니다. 걷어냈습니다. 높은 펌을 선 뻗어갑니다. 윙수 키를 넘어 담장을 넘습니다. 자, 이 홈런으로 오늘 기아 타이거즈는 3이닝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대요. 에어스는 육상 부두를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멈춰 움찔 피했습니다. 볼넷 원벌에서 이구째 달립니다. 멈췄고 쏘지 못했어요.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우중간 떨어집니다. 조수행 3루 통과 홈으로 여유있게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1번 타자 라모스의 적시타 두산의 첫 득점 3회 말에 나옵니다. 야, 추격의 점수가 적절한 시점에서 나왔고 나오다 걸렸습니다. 유격수의 글러브를 넘습니다. 양석환 불리한 볼카운트를 이겨냅니다. 야. 네, 다시 봐도 똑같습니다. 오늘 낮게 이 볼도 지켜봅니다. 여유 있는 타구거든요. 예. 몸쪽 깊게 참았습니다. 김재욱까지 볼래. 낮은 공을 퍼올렸고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우찬의 쫓아가는 적시타 스코어 데이 1루를 밟고 한숨을 내쉽니다.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합니다. 반보 밖으로 때립니다. 내야를 건너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추가 적시타 조수행. 아. 스코어 5-3 두 점 차로 추격하는 두산 베어스. 결국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이자 오늘 데뷔전을 치렀던 알드레드 선수가 3실점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가 올 시즌 2승 1패 5점 4형의 평균 자책. 아, 홈과 원정에서 타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홈은 홈런 7개. 왼쪽 좌익수 중견수 소크라테스가 잡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태급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점 추가 두산 베어스. 차곡차곡 점수를 쌓습니다. 주자 스타트 뜹니다. 쏩니다. 선수가 홈을 들어가는 것을 대비를 한 겁니다. 네. 낮은 공을 퍼올렸습니다. 내안을 높게 1루수. 허경민의 타구를 잡습니다. 투아웃. 투볼 원 스트라이크. 낮은 볼 라인 드라이브 왼쪽 떨어집니다. 페어볼 독점 주자 그리고 역전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적 시타 양해지 스코어 6-0. 두산 베어스가 4회 말 승부를 뒤집습니다. 양해지의 무릎 안자 스윙이 두산 베어스의 역전타가 됩니다. 왼쪽 높게 여전히 벗고 있어요. 멀리 저이스 뒤로 사라집니다. 두 경기 연속 홈런 양석환. 와. 타격 기술이 예. 와우. 지금 완전 깊숙한 몸쪽 공을 양석환의 홈런 스윙 몸통 회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병헌 엄청 높습니다. 볼넷 당기면서 3루가를 뚫어냅니다. 오늘 2안타 경기 이우성이 1루를 밟습니다. 주자 2명. 아, 여기도 바쁩니다. 직전 타석에서 두 번의 이 타격이 예. 이 타이밍이 전부 다 늦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플라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소크라테스 선수는 조금 히팅 포인트를 앞에 형성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파울렸고 중견수 뒤로 잡았습니다. 1루 주자 1루 주자 태갑 1루 주자는 도중에 멈춥니다.
주자 1루와 3루 2승 9패 10홀드 2.37의 평균 자책 6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2피안타 1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원정 빅매치를 맞이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단도 지금 원정으로 내려왔습니다. 1, 3루 시에 올 시즌 8타수 4안타 5할의 타율 범트 1루수 어깨를 못하고 페어존에 떨어졌어요. 주자 올세입 모두 살았습니다. 절묘한 코스의 적시타 스코어 7대0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야. 그리고 2루수 옆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양석관 선수도 배트가 나오니까 대시를 했고 양석관 선수의 키를 넘었어요. 네, 2루수가 잡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자 올세입 1승 2패 7홀드 4.91의 평균자책 5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2피안타 실점은 없습니다. 밀어내면서 부드럽게 안타 천천히 1루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3안타 경기 대주자는 김태근 선수입니다. 걷어냈어요. 다이빙 캐치 자신의 베이스를 밟습니다. 다시 빠른 볼 연속 스윙 그리고 점진 양석환을 더그아웃으로 돌려보냅니다. 변하고 풀리면서 볼넷 바깥쪽 벗어납니다. 허리를 꺾으면서 아쉬워합니다. 자세겐 8번 타자 이우찬 오늘 3타수 1안타 끌어당겼고 큰 바운드 유격수 잡고 1루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유격수 박찬호 그리고 타자 주자 이우찬 두 선수의 간절한 몸부림의 결과는 아, 이게 또 야, 세이브입니다. 세이브예요. 득점 인정. 관중석에 희비가 교차됩니다. 스코어 8대6. 아, 김건국 선수입니다. 승리 없이 1패 6.48의 평균 자책. 다섯엔 조스윙. 빠른 타구 1, 2간 열었어요.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추가점에 성공합니다. 두산 베어스 점수 9대6. 김건국 선수가 나오자마자 초구를 때리면서 조수행의 적시타로 이어갑니다. 투앤투 끌어당겼고 몸으로 바꿔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번 7회 말 두산 베어스 2사 베어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코어 9대6. 일단은 8회전이 굉장히 잘했고요. 밀어내면서 왼쪽에 떨어뜨립니다. 최영호의 안타. 최영호 선수 오늘 3안타 경기에 4출루. 대주자 홍정표. 잘 맞은 타구! 잡아냅니다! 라인 드라이버! 1루! 1루에서 세이프! 홍정호 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빠르게 기울어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 부분도 칭찬해줘야 돼요. 오른쪽 멀리 높게 덮쳐 넘어갑니다. 소크라테스 쫓아가는 투런. 아직 승부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끝까지 알 수 없게 만든 홈런이네요. 있는 네. 순간 홈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와, 잠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었던 맞는 순간 홈런. 결국에는 또 김태경까지 끌어올리네요. 결국 김태경 선수까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김성...
지금부터 진짜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승엽 감독도 어떻게 계속해서 김태균 선수를 아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김태균 선수의 포심 구사율이 77%, 피안타율은 가장 낮습니다. 마지막 투수까지 끌어낸 타자 주인공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빠른 타구의 쪽 떨어집니다. 동점 주자 1루에 김선민이 빠지면서 대주자 서건창이 타고 듭니다. 스트라이크. 끌어당겼고 2루수 잡아서 타자 주자를 선택합니다. 투아웃 주자 2루. 세 번째 득점권의 기회. 묵직하게 빠른 볼. 지금 최원준 선수는 지금 이 공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이제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빠르게 바깥쪽 꽂힙니다. 아, 두 차례 빠른 볼이 양 코너로 꽂힙니다. 아, 여전히 제대로 못 보고 계세요. 바깥쪽 스윙 삼진! 경기 종료! 김태균이 한 점 차를 지켜냅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 9-8, 두산 비어스가 3연패 뒤 5연승을 달립니다.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